대체 이들에겐 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? 서울의 한 건축공사 현장. 이곳은 아빠 용태 씨의 일터입니다. 씨, 그만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. 먼저 드세요. 저 싸왔어요.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? 오늘따라 기운이 넘치는 용태 씨. 공사 현장 한 구석에서 먹는 컵라면 하나가 용태 씨의 점심. 그런데 용태 씨 얼굴에선 웃음이 떠날 줄 모릅니다. 왜 그런 거 하니 바로 오늘 아들 정훈이를 만나러 가기 때문입니다. 정훈이 아빠 함께. 마음은 벌써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. 1년 전 엄마와 함께 할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으로 오게 된 정훈이. 정훈아! 정훈아, 아빠 왔다. 아이고. 우리 정훈이 할머니랑 놀고 있었어? 근데 일이 힘드냐? 아이고,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. 아이, 힘들기는요. 아이고, 야, 배고플 텐데 어여 들어가 밥 먹자. 네.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족과 만나는 것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. 남편은 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그 생활비를 매월 100만 원 이상씩 이제 보내주기로, 아내와 아이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용태 씨는 제대로 된 전세방을 구할 때까지 가족과 떨어져 살 작정입니다. 어머니 저 왔어요. 어, 그래. 당신 왔어? 늦었네. 식당일이 늦게 맞춰서. 어머니, 정훈이 오늘도 잘 놀았어요? 그래. 우리 3대 독자 저 안에서 그냥 잘 주무시고 계시다. 정훈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돈벌이에 나선 엄마 민숙 씨. 당신 서로 구한 일 어때? 뭐 일당이 세니까 힘들어도 버텨야지. 이번 달부터는 150씩 붙일 수 있을 거야. 전세 구하려면은 5천은 주고 있어야 할 텐데. 이래가지고 방이나 구할 수 있으니까. 어떻게든 되겠지.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허리띠를 졸라매도 돈 모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그런데 할머니가 장롱에서 뭔가를 꺼내옵니다. 어머니, 이게 뭐예요? 이거 네가 여태까지 보낸 거 모은 돈이고, 이건 내가 모은 거야. 세 식구가 떨어져 사는 게 안타깝기만 한 할머니. 아니, 어머니가 모으신 건 어머니가 쓰셔야죠. 아이고, 난 다음 주부터 저 상추 비닐하우스에 품발이 나간다. 그것도 솔차나. 하여튼 아끼고 모으면은 내후년에는 뭐가 어떻게 되겠지. 고맙습니다, 어머니. 지난 1년간 꿈꾸었던 것처럼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될 그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. 다음 날 이른 아침. 단잠에 빠져있는 아빠 용태 씨. 정훈아, 여보, 정훈아, 여보, 어머니, 들어오셨어요? 왜 정훈이랑 애미는요? 무슨 소리야? 방에 없어? 네, 없어요. 어머니 못 보셨어요? 난 날 밝자마자 그냥 밭에 나갔지. 그래요? 어딜 갔지? 아이고. 그런데 그때. 왜요, 어머니? 무슨 일이에요? 애비야. 아이고, 글쎄, 돈도 통장도 다 없어졌어. 아이고. 죽은 거야, 이거? 아이고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간밤에 같이 잠들었던 아내와 아이가 난데없이 사라진 상황. 하룻밤 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?
아들과 아내를 찾기 위해 생업까지 포기한 용태 씨. 손등에 점 있는 아이예요. 보시면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.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던 남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고요. 직접 뭐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, 시어머니인 노모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 입장에서도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며느리와 아이가 자기 책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닐까.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.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른 어느 날, 실종 신고를 해두었던 경찰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. 김민숙 씨. 바로 이곳에 아내 민숙 씨가 살고 있다는 것. 검찰입니다. 김민숙 씨 여기 계시죠? 경찰이요? 네.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바로 그때 집안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아내 민숙 씨. 여보! 당신! 그런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민숙 씨를 본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. 너 왜 나왔어? 제가 쉬어.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? 아내는 만삭의 몸이었던 것입니다. 당신 무슨 일이야?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그게 아니죠. 아니. 아이고 여사님. 네가 이게 웬일이야? 아이고. 사라진 지 2년 만에 만삭이 되어 나타난 아내.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민숙 씨가 출근길에 나서는데요. 근데 너 또 곧 어디서 난 거냐? 아, 어머니. 일하러 가는데 너무 추리한 것 같아서요. 어머니, 이거 5천 원밖에 안 해요. 아, 5천 원은 돈이 아니냐? 이것도, 어? 이것도 다 못 보던 거구만. 아이고, 애비는 객지에서 돈 버느라 뼈가 빠지는데 넌 흥청망청 그냥, 응? 어떻게든 아껴서 살아볼 생각 안 하고, 아이고. 다녀올게요, 어머니. 사실 며느리 민숙 씨는 인색한 시어머니 밑에서 숨막히는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. 죽었으면 어쩌고. 우리 자기랑 같이 출근하는 것 같지. 고된 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그녀에게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최명준이 다가온 것입니다. 온다고? 아니야, 알았어. 서로 떨어져 살아서일까? 아내의 마음은 이미 남편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. 양수 씨, 오늘 정훈 아빠. 아, 뭐야? 그날 뭐 이렇게 자주 와? 그러니까 내 말이. 안 되겠다. 우리 오늘 가자. 관계가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. 남편 용태 씨가 아들을 보러 왔던 그날 밤, 잠자리에 들었던 민숙 씨가 조용히 일어납니다. 노동에 지친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집을 빠져나가기로 한 것인데요. 아들 정훈이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가 모아둔 돈과 통장까지 챙겨들고 집을 나온 민숙 씨. 그녀는 어려운 시골 생활을 뒤로하고 그렇게 야반도주를 감행했던 것입니다.